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1월 22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조금 이른데요. 제가 오늘 장마치고 오늘 기업 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녹화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 그리고 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라이브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전 8시 30분에서 오전 10시까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문자 및 워밴드를 발송을 해서 하루에 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워밴드를 설치를 하시면 거기에 신규 가입 필독 매뉴얼이 또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서 차례대로 한번 같이 해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 무료로 정보도 공개가 되고 있는 만큼 유튜브도 많이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에 따른 12월 달에 가격이 인상되는데 그 전에 11월 달까지 지금 한경의 관계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가격을 다시 한번 더 제가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가격으로 진행을 가능하시니까요. 이런 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 현재 중국 증시가 소폭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 니케이 같은 경우 오늘 반등을 조금 붙이는 모습이고요. 자, 일단 니케이가 지금 반등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 이런 불확실성 안에서 이틀 연속에 대한 하락폭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오늘은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이 이제 환율이 지금 1178원, 15전까지 올라가는 부분이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중고를 겪고 있죠. 뭐첫 번째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그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지소미아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에 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현재 환율이 갑작스러운 원화 약세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달러화의 강세가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코스피가 0.3% 지금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이 오늘 0.07% 지금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빠졌으면 0.23%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이 2100선이라는 것이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딱딱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지는, 특히 또 이런 데는 한번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앞에 갭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지지를 밟고 올라올 수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 이제 곧장 올라가지 못하고, 보시면 조금 무너지죠. 항상 이렇게 이제 조금씩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오늘 반등을 조금 붙이는데요. 근데 오늘의 이 반등 자체는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라고 좀 봐야겠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뭐랄까 이제 빠졌기 때문에 2100이라는 포인트 자체가 원래 기술적 반등을 붙여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반등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뭐, 요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 잠깐 한번 보시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재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어요. 뭐 일종의 지금 이 외국인들의 전일도 상당 부분 매도를 했는데, 이런 매도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추정을 한번 해본다면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뭐랄까 이제 뭐 얘네들 입장에서는 괘씸하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사실 나라 대 나라로서 괘씸한 게 느꼈습니까? 그죠? 우리가 소국도 아니고. 근데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 취하는 행동을 봐서는 충분히 이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뭐랄까 이제 한국에 대한 대한민국을 조금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그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뉘앙스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도세가 현재 잡히고 있는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 이 자금에는 일부 일본계 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랄까 이제 지금 지소미아 종료에 따라서 그에 따른 한편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매도를 하고 있다. 뭐 타격을 주기 위해서 보복 조치
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일단 코스닥은 지금 현재 반등이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0.25%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니죠. 그만큼 대형주에 대한 매도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일단은 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방 자체가 요 정도까지 조금 열려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대신에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서 이제 한번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들어올렸, 여기서 한번 빡 빠졌거든요. 그럼 밑에 이 부분, 이런 부분 자체는 저는 더 이상 안 깨진다고 봐요. 그런 자리가 한 61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 그622, 그리고 하단이 610 정도 되는데, 여기 하단 자체가. 이 정도에서는 잡아주지 않겠나,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사실 현재 뭐 지수 자체가 지금 오늘 일단은 길쭉 반등이 코스피한테 붙었고, 길쭉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한번 더 빠지면 한 2050포인트까지도 한번 내려갈 수 있거든요. 2050포인트. 이쪽까지, 여기 이제 여기에서는 길쭉 반등이죠. 이걸 추세적으로 돌리면 좋은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한번더 빠진다고 하면 한요 정도 포인트까지, 앞에서도 갭이 이루어졌던 자리까지 한번 내려올 수는 있겠다. 그런 포인트도 한번 그 다음 자리이기 때문에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시장이 쉽게 가면 좋은데 쉽게 안 가죠. 어제 제가 기운 내시라고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기운이 났다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고맙습니다. 저의 말에 그만큼 힘이 된다니까 저도 더 보람을 느끼고요. 전일에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 2018년도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은 항상 빠져왔어요. 사실 빠져왔고 추세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지금 2018년 1월 달부터 빠져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시장 자체가. 거기에 이제 얼마 전에 8월 달에 바닥을 다지고 여기서 이제 기관이 잡아주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온 것뿐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추세를 이제 올리려고 시작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갑작스럽게 큰 폭의 하락이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 저는 그런 거는 좀 어렵다 보고요. 추세선을 한번 그어본다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건데요. 요런 포인트가 잡히겠죠. 이런 식으로. 요런 포인트로 조금 잡아서 그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맞춰본다면 한요 정도 포인트로.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지를 좀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포인트가 뭐랄까,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을 붙여가지고 손이 조금 바뀌는, 그죠? 그래서 RSI 지표도 이렇게 거래대금도 좀 늘어나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시장이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2100선 밑으로는 한 2055, 2050 정도 포인트까지도 감안은 하고 있자, 생각은 하고 있자. 왜냐, 경우의 수는 알아야 되는 경우의 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시장이 그만큼 좋은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1번은 이제 미국 증시가 고가 권역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건데, 오늘 아침에도 저희 가족분들하고 얘기를 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다우나 나스닥이나 전일 움직였던 폭에 대해서 갇혀져 있는, 그래 여기 안에 갇혀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안에서 갇혀져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 투자 심리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라는 거고,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다우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지수 올라왔거든요. 그럼 여기 위에는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끼어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할 때는 바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2010, 보자. 여기 밑에 있던 요 자리,
요런 자리가 결국에는 2018년도에 갇혀져 있던 박스권은 금리를 인상을 할 때에 대한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을 지나쳐서 지금 금리 인하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유동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돌파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 미중 무역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지지 노선을 나타낼 수 있는 거는 한 27,300 요 정도 포인트가 됩니다. 그 마지노선 26,500인 거고요. 그러면 27,300 포인트 자체가 상당한 지지권적이 되는데, 그럼 얘네들은 지금 자리에서 뉴스에 의해서 투자 심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런 방향성 없는 이런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증시가 뭐랄까요,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의사,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더 관망의 심리가 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얘네들도 지금 거래량이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증시도 관망이다. 방향성을 지금 현재는 당장에 나타내기엔 좀 힘들다. 그죠?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주가가 앞에 있는 갭을 메꾸면서 주가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빠졌는데요. 여기서는 또 얘네들도 기술 반대쪽 붙이겠죠. 그런 것도 살펴보자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고가 권역에 넘어가다 보니까 차익 매물도 좀 나오고 있고, 뭔가에 대해서 확실한 걸 원하는데 지금 시장이 뭔가 확실한 걸 내놓지 못하는 시장입니다. 불확실한 시장이라는 거죠.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 뭐랄까요, 좀 위축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토요일날 딱 날이 딱 바뀌면 0시부터 지소미아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했던 그 지소미아에 대한 종료가 되고, 원래는 이제 요게 자동 연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향후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소미아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방산주가 어제 좀 들썩들썩거렸고요. 지금 현재도 방산주가 좀 움직이는지 좀 볼까요? 지금은 방산주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지금 내일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월요일 시장이죠. 뭔가에 대한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요거는 이제 일시적인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 지소미아를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한미일에 대한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하다가 이제는 한미만 정보를 공유한다는 얘기거든요.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지금 일본이나 지금 미국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명분은 없어요. 명분은 원래 지소미아가 없다가 지금 생긴 거였거든요. 원래 없었습니다. 지소미아를. 지소미아를 원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반대에 대한 명분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 부분인데,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일정 부분 풀어줘야지만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우리도 연장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조건부 자체를 안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우리만 종료를 시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뭐 불매운동이라든지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종료가 된다고 해서 뭐 자금이 안 빠져나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도 뭐 악재가 선반영됐다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추가적인 외국인들 이탈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일정부 외국인들 물량이 한번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기관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12월달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것이 지금 저희 추정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일 0시부터 이제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종료가 된 건 아니에요. 갑자기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 종료될 확률이 대단히 높고, 종료가 되더라도 이걸 악재가 선반영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어렵다는 거죠. 다음 주에도 외국인들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매도를 한다면 그때부터 또다시 기관이 어떤 식으로 물량을 모아가는지 여부, 그래서 연기금의 행동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이미 21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연기금이 샀던 매수 권역까지 내려왔거든요.
자, 지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앞서서 지금 7월달, 8월달, 9월달, 여기에 이 포인트를 연기금이 샀어요. 그죠? 지금 연기금이 샀던 포인트까지 지금 지수가 한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더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연기금이 매도를 할 것이냐, 매수를 할 것이냐, 그 얘기를 저는 묻는 거예요. 매수가 이어진다면 생각보다 이 자리가 상당히 단단할 수 있다. 연기금이 생각보다 이 자산 운용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 정도 지수에 대한 포인트를 지켜줄 수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이 지수적인 포인트 자체가 PR 밴드로 따졌을 때 10배 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관에 대한 힘을 지금 좀더 살펴보셔야 된다. 말씀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자, 3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만 반도체 회사인 뭐 MCME 코리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국산화를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뉴스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뉴스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소미아 결정날 반도체 소재 기업 찾은 문재인 대통령 그길 강조했다. 일본을 극복하자라는 거죠. 자, MEMC 코리아는 반도체 직접 회로를 그리는 원판이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핵심 소재 기업이다. 핵심 소재 기업이다. 자, 국내 반도체 기업이 실리콘 웨이퍼를 65%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급 확대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세움으로써 이제 자급을 할수 있는 능력이 더욱더 높아졌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 밑에 보면 말이 나오죠. 자, 오늘 준공에는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다. 외국 투자 기업이 핵심 소재 관련 국내 공장 증설에 투자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매력적이고 안전하다는 전 세계에 알리게 됐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홍보를. 자, 그러면 왜 하필 오늘 이 반도체 공장에 들어갔을까?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제가. 반디국시가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정부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반도체 시장이 죽으면 경상수지가 죽어버리고, 그죠? 경상수지가 죽어버리면 지지율이 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강조했어요? 항상 반디국시를 봐야 된다. 반디국시를 봐야 된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시스템 반도체 반등 나오고, 국산화 반등 나오고,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반등 나오죠.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반디국시, 이것이 지금 정부의 가장 큰 필살기, 지금 카드입니다. 이것을 살려야지만 경상수지가 살아나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자동차가 생각보다 부진해요. 신차 효과도 이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부진한 부분이 있고, 마찬가지로 수출에 대한 물량 자체도 일본 엔화가 워낙 가격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엔화가 너무 싸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도요타하고 옛날에는 현대차 같이 외국에 팔면 현대차가 더 저렴했거든요. 요즘은 도요타가 더 저렴합니다. 왜? 환율 때문에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도요타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자동차가 옛날만큼 수출이 안 살아난다. 그러면 지금의 경상수지를 들어올릴 수 있는 것은 반도체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반도체에 대한 다시 한번더 주문을 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그 길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앞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반디국시라고 하는 이런 IT에 대한 전반적인 국산화, 그리고 필승 코리아 펀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쪽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더 하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군들 자체가 시장이 반등이 나타났을 때 가장 선두에 서서 좀더 시장을 이끌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사실 5만 원 이상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격이 그만큼 벌어져 있었는데도, 자,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자, 여기에서 이격이 이런 식으로 갭을 띄우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올렸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게 힘이 있다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만 딱 보면 이 자리에서 이걸 사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고가를 가는 입장이고, 신고가를 여기서 가는 입장인데, 여기 갭이 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잡아준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적극적인 매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뭔가 이제 붙어 있다는 거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 개인 투자자 여기서 못 삽니다. 그런데 이 지수를 지금 여기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수를 하면서 지켜서 이걸 올렸단 말이에요.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지금 반등 붙이잖아요. 지금 뭐라 했어요? 5만 천 원대 부근부터 시작이 5만 천 원, 5만 2천 원대가 매수 밴드가 될수 있는 5만 천 원대 횡보성 움직임 나타날 수 있다. 오늘도 반등 나오죠? 또 여기 달라붙으면 안 되죠. 여기에서 이제 횡보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작은 횡보세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제. 5만 천 원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겠죠. 살려면 5만 천 원대 밑에서 공략을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삼성전자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나머지 삼성전자와 관련된 반디 국시 관련주들이 계속적인 이슈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우리가 잡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항상 대신에 종목을 살때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가격적인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요. 가격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높은 가격에 사시면 안 돼요. 항상 가격을,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가격대에 접근을 하셔야지만 그것이 나에게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항상 높은 가격에 사면 그만큼, 뭐랄까요. 나중에 매도할 때 힘들다. 매수를 잘해야지 매도가 쉽습니다. 자, 그거를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은.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도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뭐 국산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횡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본 불매운동. 야, 요거 중요하죠.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가 연속적으로 반등했다. 지소미아에 대한 영향이다. 이거 나오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이, 오늘도 리드코프. 우리가 리드코프를 이틀 연속 했었죠. 방송에서 요게 오늘 이제 신고가를 좀 갔습니다. 신고가 가면서 올라왔었고요. 요거는 뭐예요, 이제? 국내 자본으로 하는 대추 대부기업, 그 오늘 신성통상 뭐 이런 것도 반등을 조금 붙였는데 반등 붙이고 지금 조금 빠지는 거 모나미. 자, 모나미도 지금 오늘 반등을 좀 붙였죠.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빠지는 것이, 자, 신성통상도 그렇고 모나미도 그렇고 이게 빠질 때 보면 윗꼬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달려요. 이런 윗꼬리들이 다 끊어먹는 물량들이거든요. 올리기에는 이게 단타 물량이 많아가지고 부담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도, 자, 고가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려올 때 끊어먹고, 끊어먹고, 끊어먹죠. 끊어먹고, 또 끊어먹고, 계속 끊어먹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가 뭐를 했어요? 리드코프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리드코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요건 어때요? 요거는 스무스하게 이제 싹 이렇게 올라가죠. 스무스하게. 자,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이제 종목군들이 반등이 좀 나오는데, 요런 극일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더 시세적인 부분을 낼수 있어요. 우리도 어제도 했지만 반등이 좀더 있을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도 반등이 좀더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일본과의 이런 불매 관련해가지고 쉽게 끝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한국인들이 냄비근성이 있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많이들 평가하고, 일본 NHK입니까? 거기서도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옛날처럼 냄비근성으로 막, 팍 흥분해가지고 팍 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예전? 뭐 아무튼 그런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다 기록에 남습니다. 잠잠해질 때쯤 되면 그런 기록들을 또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상기시키고, 요즘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볼땐 쉽게 안 꺼질 것이다. 쉽게 꺼지긴 힘들다. 그래서 좀더 오늘은 뭐 신성통상이나 앞서 봤던 모나미 이런 것들 주가가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인데, 그래도 반등을 좀더 붙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5번은, 아, 요거를 어제 건데 안 고쳤네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목을 조금 몇 가지를 같이, 보실 건데요. 일단은 오늘 자리에서 지금 현재 반등을 좀 붙여야 되는 전체적인 시장을 조금 보시면, 지금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반등을 조금 붙이죠. 반등 자체를.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요쪽이 조금 5G가 안 좋습니다. 지금 5G가 저는 반등이 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한번더 빠지는, 지금 KMW 같은 경우 한번더 빠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각을 한번 잡아줬다가 다시 한번 빠지고, 여기서 각을 못 잡아 한번더 빠지는 거거든요. 거래량도 좀 나오고, 투매가 또한번더 터지는 거죠. 이게 아무리 봐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자리 45,000 밑에서는 다시 한번 더 뭐랄까, 분할적인 부분에서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살아날 수 있는 전략이나 신규적인 부분으로 대응이 필요한 자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G가 이대로 그냥 확 죽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반등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업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살펴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앞에 이슈는 같이 보셨고,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첫 번째 아나패스 보겠습니다. 아나패스. 아, 이제 아나패스가 이제 티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TV 뒤에 보면 드라이브에 대해서 이제 팍 이렇게 쏘잖아요. 앞에서 그런 화면이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 뒤에 컨트롤러인데,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게 앞에 화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가 이제 우리 아나패스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 실리콘웍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업체의 공통점이 이제 팹리스 업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팹리스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팹이라는 것은 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 리스, 뭐예요, 이제. 공장이 없는, 지금 시설이 없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만을 담당하는 업체들. 시스템 반도체죠. 그런 부분 자체에서 지금 반등이 조금씩 붙여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일종으로서 지금 한번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리콘옥스보다는 아나패스가 훨씬 더 움직임이 낫습니다. 그래서 아나패스 기업 좀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삼이각기. 자, 삼이각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도체란다. 네. 일본 불매운동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사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악기, 피아노 이런 것들 보면 야마하 게 상당히 유명합니다. 요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삼익이, 삼익 피아노죠. 우리 영창 피아노는 지금 이제 HDC로 합병이 됐어요. 여기 안에 계열사로 들어갔고, HDC 영창 있나요? 영창이 없죠. 그러니까 요 기업 안에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합병이 된 거고요. 지금 삼익악기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반등이 한번 여기서 붙일 때도 그런 이슈로 한번 반등이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한번더 이루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매운동이 좀더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자, SK바이오랜드. 자, 아, 요 SK바이오랜드가 우리가 요것도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었는데, 한 번이 아니죠. 요것도 한두번 했었는데, 그 다음에 주가가 한번 빠져버렸어요. 사실. 여기서 하고 이제 주가가 한번 크게 빠져버리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SK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SK바이오팜이 임상 3상이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SK바이오팜이. 근데 임상 3상이 FDA에 승인이 나서 성공했으면, 엄청난 거죠, 사실. 우리가 그걸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주가가 이때까지, 얼마 많이 빠졌어. 지금 메지온도 그걸 통과 못 해가지고, 2차만 통과했다 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빠진 상황이었고, 그죠? 1차 지표, 2차 지표 있는데, 1차 지표 실패, 2차 지표만, 이거는 우리가 성공했다고 평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장난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게 그냥 성공이에요. 그냥 승인 났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승인 났고 시판 허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오늘 상한가 억지로 왔거든요. 올리다가 빠졌, 계속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흔들다가 이제 올렸는데, 제가 볼땐 일부러 이렇게 흔드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그림 자체를 여기서 그림을 이미 여기 만들었습니다. 여기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한번 죽이고 난 다음에 지금 올렸거든요. 이런 과정 자체가 상당부 길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여기에서는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SK 바이오랜드 일단은 그거 지금 SK 바이오팜을 제외하고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화장품에 대한 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적인 분위기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가 한번 바뀔 수 있다. 오늘 상한가라도 조금 쉬어갈 때 한번 다시 한번 접근해 볼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이비전.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사양화가 진행되는 때 스마트폰이 거기에 카메라 모듈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그에 따른 검사 장비, 그리고 이게 3D 프린터, 영상 처리 장치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런 부분에 지금 수출 물량이 꽤 늘어났는 걸 봐서는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이제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 자,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까지 다 같이 보셨는데, 요번 주 쉽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또 모처럼 만에 하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상당히 조금 당혹스러웠을 거고, 한 주가 조금 힘드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저 딴에는 그래도 요번 주가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이 또 공개 방송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하고 조금 커뮤니케이션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의미가 있었는데, 또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었고요. 다음 주도 즐겁게 또 여러분들이 같이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번 한 주, 주말을 통해서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더욱더 힘차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자, 기죽지 마시고요. 항상 화이팅! 하시고, 자신감 있는 주식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